안녕하세요. 오늘은 일찍 왔습니다. 이따가 방송을 켜고 안할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어나서 씻지도 뭐야, 말이 안 나오냐? 야, 미치겠네. 일어나서 씻지도 않고 밥 먹고 바로 킨 거기 때문에 뭐야 이거? 우승은 노려볼 텐데 뭐 쉬운 건 아니니까 한 오늘도 한 6시 7시까지 잠깐 하고 그러고 밥 먹고 씻고 온라인 머리 하고 탈락하면은 어제 뭐 하다만 뭐 문라이터나 아니면은 뭐또 다른 게임 할게요. 아니, 토키치너 키치님도 어서 오세요. 문라이터요? 좀 실망했어요 저는. 문라이터는 좀 많이 실망했어. 네,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네, 들어갔어. 들어가 있어. 뿅뿅이도 있고 UIUNL 시칼님도 있고 안피님 있고 코리안 이탈리안 일단은 잠깐 손좀 풀고 라우라 노라 코스튬 좀 내줘라 이것들아. Win this battle and you'll have a 5 win streak in ranked match. 카카, 오늘 오노 저도 참가하는데 카카랑 1라운드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긴 건 제가 되어야 하겠지만요. 깔깔깔.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이 온라인 월요 맞아요. 얼굴 까고 한갑지님 1000원 감사합니다. 아 뭐해! 트리거 켜야지. 화잡이랑 유리한 당연히 노멀 박치기가 이기지. 어 노멀 박치기가 다 잡기는 다 깨잖아. 잡기랑 커잡이랑 똑같은데, 그러니까 판정은 똑같은데 일단 후딜이 길고 커잡은 대신에 잡기 잡풀에 안 당하고 그런 거지.
오늘 9시부터예요. 7시 한 7시 한 6시 반 7시 그쯤까지 일단은 연습 좀 하고 손 좀 쓰고 뭐야? 아, 저 플러스라 그랬나? 아, 저 플러스라 그랬나? 아, 또 헷갈리네. 몇이에요? 막으면 몇인데 저거를 알아? 저 뭐지? 밑중손 저걸 쓰지?
제주갈치님 오셔오세요. 오늘 뭐 다 안되네. 노바님 어서 오세요. 놀아요? 초반에선 좀 뻔뻔하게 할 필요가 있죠. 한번 봐야겠다. 트리거 2 풀 차지하면은 가드 크러쉬인데 그 다음 뭐지? 어쩔 때는 유리 같고 어쩔 때는 분리 같고 그런데 리트로 차지인가 저게?
아닌데. 점프로도 안 될 거야. 아까 점프하다 맞았어. 하이브리드 차지예요? 예, 네, 저 그거 된 거 같아요. 하이브리드 차지. 안 써 있네. 모르겠다. 와, 이거 앞으로 떨어져? 아, 게임 너무 쉽게 하려고 하네. 2,500원. 암전 엔진 1000번 해줘도. 좀 신중하게 하자. 왜 이렇게 게임을 좀 쉽게 하려고 하거든. 지금 대회날인데 이러면 안 돼. 대회날인데. 대공 쳐, 임마! 아, 뭐해! 에라이씨. 뭐하냐? 진짜 뭐하냐? 뭐하냐? 진짜 봐라. 깜짝이야.
씨발. 야 씨야. 야 씨. 와 미친놈이네 이거. 아 오늘 왜 이러지? 아 오늘 이러면 안 되는데. 아 뭐해 강보트 이 새끼야. 와, 이 틀어서 안 됐다. 또. 1승 정도는 할 수 있겠죠? 아니 짜증나네 오늘. 왜 이러지? 저번 대회 때도 연습할 때는 잘 안 됐는데 대회 때는 또 잘 되긴 했거든요. 그때 닿길 바래야 되나? 아 오늘 왜 이렇게 게임 안 되지? 조금 더 뭔가 그거 하고 싶은데. 신중하게 하고 싶은데. 예, 지금 밥은 먹었어요. 밥은 먹었는데 딱히 지금 뭐 집중 안 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되죠? 라운지요? 라운지는 근데 지금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사실 뇌가 덜 깼나? 왜 이러지? 오늘 잠을 좀 설치긴 했거든요. 잠을 깼는데 7시에 한번 깨고 10시에 한번 깨고 11시에 한번 깨고 12시에 한번 깼고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너 유일연하면 도움이 안 돼. 지금 도움이 되는 걸 해야지. 그러니까 리듬이 약간 진짜 완전 뒤쪽으로 옮겨졌나 봐요. 아 지금 안 돼요. 라운지는 뭔가 지금 안 땡겨. 지금 라운지에다가 막 게임 너무 막 할 것 같은데. 류만 저렇게 레드불 복장이 특이한 건가? 류춘니? 맞췄잖아. 와 이게 잡힌다고?
오늘 왜 이렇게 게임이 안 되죠? 왜 이렇게 안 되죠? 미치겠네. 와 미친. 아 왜 맞아 이게. 아 왜 자꾸 맞냐 저거. 미치겠네. 야, 오늘 온라인 월이야. 너는 아 진짜 미치겠네. 루트에 뭐 아마 가겠죠? 아마 별일 없으면 갈 것 같은데요. 아 이거 안 써? 아 앞으로 앞뒤씨 왜 해? 와 막았는데 왜 안 막혀 이게. 아니 얼마나 느려. 얼마나 빨리 입력해야 되는 거야 이거. 아 답답하네 오늘. 왜 이렇게 게임 답답할 거야. 미치겠네. 뭐하냐? 오케이 오케이 좀 급하다 지금. 나 급하다.
지금 급하고 급한 상대를 구슬을 수 있어야 되는데 서로 급하면은 대싸움밖에 안 되거든요. 내가 지금 급해, 지금. 당장 그저께 연습한, 아, 당장 어제 연습한 중손도 안 나오고 있어, 지금. 지금 뭔가 이렇게 이게 스파를 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벽에 부딪힐 때가 있거든요. 지금이 딱그 시기인 것 같아. 지금 뭔가 이 벽을 깰 뭔가가 필요해요, 지금. 빨캐 처음이다. 저는 뜨거운 거 별로 안 좋아해요. 8K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개막장크야. 어? 잠깐. 아, 개토 나오는데. 뭐야 이거? 안 닿잖아. 멍청아 안 닿잖아. 안 닿잖아. 뭐야 이거? 위키리 뭐야 이거? 뭐야? 뭐야? 자꾸 스나이퍼. 8K는 해봐도 모르겠다. 이건 좀 많이 해봐야겠다. 8K랑. 근데 밑으로 쏘는 게 있으니까 썬더클랩 같은 거 하는 거좀 위험하긴 하겠다. 그쵸? 저 은근히 헷갈리네. 안 나가. 아이고 망했다. 아이고.
아, 약속 왜? 아, 이거 영음성으로 돼 있구나. 저 신지 친구가 이거 성우했다 그래가지고. 친구가 성우, 요거 성우래요. 요거 목소리 영음 일본어 음성 말고 영문 음성. 8K 성우예요. 8K 영문 음성 성우. 아, 유명 그거예요? 피너꾼님 어서 오세요. 키라 버클랜드 영국 사람인데요? 오, 엄청 많이 했네. 투비 니오 오토마타 투비 영문 음성도 했네. 그럼 엄청 네임드 아닌가? 아무튼 자기 친구라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급하지? 그렇잖아.
You win. 이 친구는 엄청 누르네요. 엄청 눌러. 아니 이러니까 이게 랭매에서 실력이 안 된다는 소리가 나오지. 진짜 이거는 좀 심한데 이 사람은. 작작 좀 눌러. 교육을 시켜줘야겠다. 이렇게 막 누르는 사람한테 참교육 시키는 법이 있어요. 풍차를 돌리면 돼요. 풍차를 돌리면 풍차가 막 터질 거야. 잘 보세요. 어? 안 터지네? 풍차가 안 되네. 풍차가 안 통해? 아. 어, 뭐야. 야, 와, 안짜증발이 안 돼? 안 맞아? 왜 맞아 이거 자꾸?
갑자기 스파이너 나온다 이제. 아 진짜. 아 이거 진짜. 아 근데 이거 진짜로 스틱 인풋 이거 바꾸면은 제가 진짜 무조건 이길 것 같아. 이거 제가 요새 느꼈는데 중단 막는 거나 저런 거 저 진짜 인플렉 때문에 맞는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인플렉 때문에 맞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저 뭐죠? 로드2의 뭐 끝나고 살려고.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진짜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이거를 못 막을 리가 없는데 그게 다 맞아. 팀화이팅 어서오세요. 아 그니까 바꾼 뒤에 맞으면은 그때는 이제 그 스틱 탓할 게 없지. 그니까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니까 지금은 그니까 바꾸면 핑계를 못 대게 그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거야. 안다? 막았다고 지금도 막았다고요. 앞으로 가다 막았다고 지금. 아 진짜 미치겠네. 아니 저 알고 막았다고. 아 진짜 환장하네 진짜. 아 아니 인풋을 보면 되잖아. 아 인풋 보면 내가 안 되겠구나. 아니까 인플렉이 있었으면은 안 됐겠지. 안 나오겠지 인풋에. 옵시디언 살 거예요. 옵시디언 살 것 같아.
아, 진짜 게임 못해 먹겠네, 진짜. 프로에는 써봤어요. 프로에는 저그 가수가 그거 드볼파스틱 산 거, 아 그거 상품으로 탄거 써봤거든요 며칠. 근데 진짜 배열이 약간 달라서 좁은 배열로 써야 되더라고. 저는 먼 배열로 쓰거든요. 그러니까 판테라 아니면 옵시디언 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옵시디언 쓸것 같아. 판테라보단 옵시디언이 더 싸고 뭐더 좋다니까. 판테라는 거의 10만 원 차이 나던데, 옵시디언이랑. 그러니까 요새 들어 그걸 더 많이 느끼니까 스틱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몰라, 그 스틱을 사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막 지금 막 중단 맞거나 막은 것들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도 그럴 수도 있는데 요새는 더 그게 더 강하게 느껴.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단 스틱을 사고 나면은 그런 생각이 안들거 아니야. 모니터는 그냥 모르겠네. 바꾼 거 그대로 쓰고 있긴 한데, LG 걸로 쓰고 있긴 한데. 야, 이게 왜안 돼? 와, 이제 게임까지 이제. 야, 저게 딱 암호 끝날 때 맞았나 봐. 뭐야, 이거 하단이야? 야, 별게 다 있다, 진짜. 방금 건 맞았어. 방금 거는 딱 인정을 하잖아. 딱저 브레드, ES 브레드 나올 타이밍에 앞으로 밀었어. 근데 아까랑 그 전에는 진짜 막았단 말이야.
round one. Fight. Round two. You win.아니 그러니까 요새 진짜 그 생각이 많이 들어서 스틱 바꾸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아마도 예전에도 비슷하게 맞은 적 많았겠지. 근데 이제 스틱 사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아씨 이거 스틱 때문에 이런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아마 옵시디언 살 것 같아요. 사면 만약에 사면은 근데 실력이 막 오르진 않을 거야. 그 인간의 반응으로 그게 뭐지 판단할 수 없는 인플렉이라는데? 뭐야 이거는? 뭐야 이건? 아니 뭐야 이건? 아 장군은 진짜 별게 다 있네 진짜. 장군 저거 봐. 야, 뭐냐 이거? 아, 징그러워. 아, 개 징그러워. 근데 돈으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진짜 징그러워. 약손대고 없앤다며. 아이고 뭐야. 약손대고 없앤다며. 줄 알았어. 아, 튼 줄 알았어. 아.
귀여워. 아이고 망했다. 아 망했다. 아 이거 좀 징그러운데 근데? 아니 상체는 괜찮은데 하체가 좀 징그러워. 얼굴 부분하고 이런 건 괜찮은데, 어 봐봐, 어 징그러워. 야, 씨. 다 쳐맞네. 왜 또 안 나가? 스틱! 야 이 새끼야, 왜 안 나가냐고. 아 제자리 점프했잖아. 되게 살살 말하라고요? 중발 대공 없앤다며! 아 이거 안 썼어. 소중하게 넘겨줘야죠. 이거는 중발 대공 약수선 대공 없앤다며! 유 윈. 갈았으니까 맞죠? 아직도 그걸 몰라? 중발 대공 없앤다며! 좋았어. 아니, 대시 반응이 안 돼? 어, 위에 잡힌다고? 방금 나 뭘 한 거지? 아, 저거 맞아야지.
오케이 기다리고 있었다. 기다리고 저것만 기다리고 있었다. You win. 아 진짜 오늘 게임 너무 안되네. 미치겠네. 뭔가 이러다가 탁 하고 떠오르는 게 있겠죠? 탁 하고 이렇게 어? 내가 탁 하고 깨달음을 얻는 거지. 어? 특이점 이런 걸 특이점이라고 하나요? 바로 딱 특이점 딱 깨닫고 캐콘컷 가고 좀 왔으면 좋겠다 나도. 아 근데 뭐 제가 다른 사람들만큼 노력을 안 하는 주제라서 제가 뭐 노력을 해야죠. 근데 잘하고 싶으면 노력을 해야 되는데 맨 날먹만 좋아해서. 근데 맨 이렇게 랭메마에서는 절대 안 늘어요. 근데 맨 랭메마에서는 뭔가 발전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로라로 그러니까 캐릭터를 안 바꿀 거면은 로라로 뭔가 발전이 있어야 되는데 랭메만 하면 실력이 안 는다. 그러니까 랭메를 해서 실력이 느는 그런 단계가 있고 이게 그 영역을 좀 벗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맨 이걸 맞아주는데 이거 랭미가 할 것 같더라 이거. 랭메마 하니까 2위 한 거야. 랭메 말고 오프라인 연습 때 했으면 1위 했을 거야. 락스티프가 아니 이게 왜 잡히냐고. 와 올리고 있네. 아 방금도 원래 하던 대로 했으면 맞는 건데 왜 이렇게 오늘 찍기까지 안 되지? 오늘 찍기까지 안 돼요. 방금 그냥 평소처럼 했으면은 그냥 맞추는 건데 괜히 또 다른 거 해보겠다고 다른 거 쓰다가 아 놔줬잖아. 미쳐버리겠네. 아 오늘 랭맨은 망이다 진짜. 뭐이 새끼야.
같아요, 근데. 맹 뭐야? 질 것 같으니까 반법 해버리네. 오늘 라운지에는 했습니다. 랭매에서 좀 스트레스를 풀어야 되는데. 이게 왜 안 되냐고 또! 아니 이게 또 왜 딜캐가 안 되냐고! 풀었잖아. 아, 이거 망했다. 이겨라 그래. 그래 이겨라. 아 모르겠다. 왜 쓰는지도 모르겠고. 모르겠다 그냥 이겨라 그래. 아. 저거 로드2 에보까지는 그래도 이거를 써긴 써야 될 것 같거든요. 로드2 에보까지 이거 쓰고 그 다음에 스틱을 사야겠어요. 한 그때쯤 사면은 거의 3년 반? 4년 정도 이걸 쓴 건데 오래 썼지. 잘 썼어요. 대기 1번이면은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지금 질러봤자 지금 지르면은 어쨌든 어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로드테보가 지금 11 앞으로 바뀌었으니 11 앞으로 왔으니까
이건? 왜 이래 또? 왜 이래? 정신 차려! 야, 니까지 이러지 마! 왜 안 하지? 어설태님 어서오세요. 네, 리모트로 하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는 화면 리모트가 당연히 아니고요. 제가 보는 화면 모니터 따로 있고 송출은 리모트로 하는 거죠. 방송 송출은. 제가 옛날에 캡처보드로 게임하다가 말아먹었었잖아요. 옛날에 캡처보드 화면 보고 하다가 진짜 게임 개 말아먹었는데. 지금도 근데 대공 못 쳐요, 대공은. 이분 뭐예요? 아 이거 안 났어서. 아 눌렀는데. 이분 왜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
아, 또 이거 왜 그래. 아, 썼는데. 아, 아 썼다. 아 이것도 안 되나? 아니, 왜? 아, 서서 중발 눌렀잖아. 서서 중발했잖아. 왜 앉아 중발이 나가? 이 거지 같은 스티가. 커작 대시 보고도 약선 눌렀어요. 어, 약선 눌렀어. 또 안 나간 거야, 그냥. 이 쓰레기 스틱 때문에 안 나간 거야. 대시 보고 약선 눌렀어요. 아 이게 안다. 아, 이게? 알렉스는 어렵던데. 시즌 1때부터 어려웠어요, 알렉스는. 그러니까 알렉스랑 뭐 장기F 뭐 이런 애들 어렵죠. 그리고 또 뭐야, 저는 팡도 어렵고. 아, 어려운 사람 투성이야. 어려운 사람 투성이야. 예. 옵시디언 사면은 날아오른다 이제. 옵시디언. 근데 옵시디언 샀는데도 그대로면 어떡하지? 그대로일 가능성이 큰데. 괜히 한번 탓해보고 싶다. 지금 계속 탓해야 돼. 아니면은 일부러. 아! 팡 얘기하자마자 눈치 없이 또 나오는 거 봐.
40th match against Fun. 맞고 반대쪽으로 한번 막은 다음에, 그러니까 한번 뛰어오를 때 한번 막고 반대쪽으로 한번 막은 다음에 그 떨구는 거를 점프로 넘어가서 때린다고 생각하시면은 노란은 될 거예요. 다른 애 점프 느린 애들은 모르겠는데. 점프 느린 애는 모르겠어요. 근데 로라는 이렇게 하면 돼요. 이거는 옛날에 시즌 1 때 연습했었어요. 시즌 1 때. 와 미친 새끼야. 거지 같은 캐릭터 이거. 아, 라크림 모사님 어서 오세요. 뭐임마. 쫄리지 이제. 네가 와야지. 이제 네가 와야지 이 새끼야. 네가 와 쫄리지 이제. 아 죄송합니다. 아 진짜 저 거지 같은 기술 좀 없애라 캡콤아. 개병신 같네 진짜. 아. 나가 이 새끼야 나가. 근데 맞다. 궁금한 게 있는 게 싹두기한테 구독 마크 달려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한 거야? 싹두기한테 구독 선물한 건가? 아 그렇게 한 건가? 내가 이렇게 구독 선물할 수 있나?
정기 구독권 선물하기. 아, 그렇게 한 거 맞아요? 근데 그러면은 싹 그러면은 내 돈에서 내 구독이 나가니까 그냥 내 수수료만 나가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거지? 아, 또 만났다 이분. 자주 만나네. 알렉스 싫은데. 알렉스 하기 싫은데. 라운드 1. 파이트. 아까 엄청 졌어요. 오늘 엄청 졌어. 알렉스 그거 있잖아요. 캐치 다음에 대시하면은 3프레임 아닌가? 패치돼서 분리라고요? 아 진짜? 나 몰랐는데? EX는 유리 아닌가? 뭐야? 야 그럼 대시 다 분리야? 야 이놈들아! 아니 나 캐치는 이득인 줄 알고 나 안 개겼는데? 야
야 이놈들아. 아니 약 캐치는 플러스 3이에요? 약 캐치는 앞대시 하면은 플러스 3이야? 그럼 구분 어떻게 하지? 약 아 저거 EX는 플러스 마이너스 0이라고요? 겁나 웃기네. 오늘 라운지 패스. 야 진짜. 아 EX 플러스 3 맞잖아 봐봐. 죽어라 넷이에요. 시체한테 말넘심 아닙니까? 말넘심. 백그대 마지막 날이에요. 와 뭐야? 와 내가 왜 잡았지 방금은? 거리가 멀었는데? 저것도 길을 써야 쓸 수 있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당한 압박이라고 할 수 있죠.
Round 2.아, 왜 중선 안 나가? 그래마데까. You win. と 알렉스 또 물타기 하신다 또. 나는 근데 똥캐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알렉스를 안 해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로라도 진짜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도 그래도 어쨌든 살 길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춘리는 약간 중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손을 타니까 손을 타서 잘 안 보이는 것 같아. 그냥 저처럼 손 좀 느리고 좀 콤보 어려운 사람들은 춘리하기 어렵지. 라운드 1. 파이트. 미친놈이 없고. 아, 미친놈 만나네 또. 혹시 음유시인님인가? 제 방에 오셨어요? 그분 저번에 한번 제가 차단해가지고 헛소리해가지고 차단해가지고 저는 안 보이더라고. 오셨나요? 제 방에 오셨어요? 지금 아 있어요? 아 있는데 제 채팅창이 안 올라오잖아요. 아 올라오네? 아니 왜 채팅창에 왜 올라와 이게? 저는 안 보여요. 음유시은님 채팅 글이 안 보여. 내가 그래서 신기했다니까. 내가 언제 한번 배는 아니고 제 채널에 배는 아니에요. 제 개인 그 차단 그거 있잖아요. 아 그냥 아재 개그 해가지고 그냥 보기 싫어가지고 차단 눌렀거든요. 아 채널 배는 아니에요. 맨 아재 개그 뭐 시덥지 않은 개그 해가지고. 최대 데미지 좋아. 아 근데 웃긴 게 다른 방에서는 그게 채팅이 올라오잖아요. 그 채팅이 올라오잖아요. 나 안 보여. 그럼 내가 차단했었지 그 생각 든다니까. 아, 이거 안 맞아? 아 이게 왜 안 될까 나는? 스틱 때문인가? 야, 나 진짜 약속 눌렀거든?
나 약속 눌렀다고. 아 진짜. 멋있다. 오, 멋있다. 정력 걸었어야 되지 지금은. 큰일 날 뻔했어. 티켓 훔친건 그 트로피 따려고 한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그런 선택지를 골랐겠어요? 제가 카라 살리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보신 분들이 또 이러시네 또. 어? 그 트로피 따려고 어? 그루트로 가야되잖아. 버스 타야 캐나다 국경 넘잖아. 모든 엔딩 다 본 건 아니고요. 트로피에 필요한 엔딩은 다 봤죠. 아니에요. 그거 클립 결산 지금 또 모아놨어요. 아마 제가 뭐 결산 그런 게, 그러니까 월말 결산이 그게 아니라 그냥 제가 일정 수치, 일정 클립이 제가 재밌다고 생각하는 클립 일정 수 이상 모이면은 제가 결산하려고요. 제가 이번 달, 5월 달도 다 모아놨어요. 5월 달도 모아놨어. 은땡이님 어서오세요. 아, 그거, 예, 나코디님 저 트로피 카페 글 보셨죠? 그 울프님인가? 올리신 거 봤는데, 그 블루벨트가 진짜 개거지르더라고. 아 그리고 30주년 너무 비싸. 아, 4만원인가 그렇죠 지금. 그거 뭐 월드와이드로 매칭 된다면서요. 스팀으로도 나왔죠. 30
신지 그거 있지 않나? 유스파 4 있지 않나? 아 풀스로 없나? 아 풀스로 없겠구나. 오늘 온라인 월이어 있습니다. 9시에 9시요 저녁 9시 스피릿 제로 채널에서 트위치 스피릿 제로 채널에서 하니까 많이 봐주세요. You go 5 win streak in ranked match. 네, 저 오늘은 방송 끄고 오늘도 방송 끄고 하고 아마도 탈락하면은 오늘 뭐 그 어제 하다가만 문라이터 좀 조금 하다가 새벽이니까 잔잔하게 또 게임 하다가 잘 것 같아요. 네, 대회 우승했던 정질님 나오세요. 근데 케미로 안 하고 아마 다른 캐릭으로 류로 대회 나간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케미로 우승을 했는데 이번에는 류로 대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아 잼커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이분 소울 오브 블레이드.
오늘은 결승까지 다 해요. 라운드 2. 이것도 막았는 것 같은데. 이건 좀 애매하긴 했는데 방금도 막은 것 같은데. 올라. 아이고 이게 안 나네. 팔로우 땡큐. 신 비다 올라 올라 올라. You win. 약간 남미 쪽인 것 같죠? 브라질이나 약간 삼바 데 아미고. 모든 팡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모든 팡이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아. 삼바. 삼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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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로라도 브라질 사람인데 왜 블랑카 굳이 할 필요 있나요? 로라도 브라질인이에요. 아, 오늘 알렉스 왜 이래? 아니.
모이스 킴. 디아블로 동료 어서 오세요. 와, 약속 내밀다 말 것 같은데. 알렉스랑 진짜 하기 싫다. 아, 진짜 어렵네. 생각할 게 너무 많아. 장기 F 같아. 아, 약속 눌렀잖아. 대시 보고. 아. 아, 진짜 스틱. 진짜 거지 같은 스틱. 진짜.
fight.맞아 이게. 아 저 마지막에 그 중선 저거 왜 프레임트랩 안 된 거야. 짜증나게 4프레임인데 게다가. 아 답답하네. 아! 한 번쯤은 만나야지. 그래 오늘 너무 안 만났다. 오늘 너무 안 만났다. 맞아. 없는 새끼야. 이 기라도 하나 써라. 지를 거면.
와, 저걸 죽이려고? 아, 망해버렸네. 양심이 없네. 맞아. 아니! 왜 또 안 맞아 이거? 아니 진짜. 아, 가해 화난다 진짜. 아, 이거 왜 나가? 스티가! 아마도 옵시디언 살 것 같아요. 아, 가일전은 이겨도 빡치고 저도 빡치고 그냥 막 그냥 화가 날 뿐이야 그냥. 향록스님 어서오세요. 가일이 아마 지금 상대하기는 제일 싫은 상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이겨도 장기 F 가일전 두 개가 대표적으로 진짜 너무 힘드니까 막 게임 하는 내내 좀 힘드니까 너무 지쳐. 판테라 또 중요한 게 판테라는 저거 평판 이
뭐라 그러죠? 이거 평평하잖아요. 이게 위쪽이 위쪽 판이. 근데 하야부사 보시면 이렇게 손 있는 부분이 이렇게 약간 내려가 있거든요. 이렇게 딱 얹을 수 있게. 여기에 손이 이게 익숙해지다 보니까 막 평평한 판 쓰기 좀 빡세더라고. 아, 빡센 것까지는 아닌데 어색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판테라는 평평하잖아요. 판테라는 평평하잖아. 아 맞다. 그거는 뭐 저 살려고 봤더니 산화 버튼? 아니 산화 버튼 이건 뭐예요? 막 내 그 게임몰인가? 거기 봤더니 산화 버튼 뭐 바꿀 수 있다고 하는데 바꾸면 좋은 게 있나? 아니 그러면 아니 그러니까 원래 옵시디언 그거는 별로예요? 아니 왜 저거 해서 바꾸는 거야? 그럼 옵시디언 사서 왜 바꾸는 거예요? 아 그냥 디자인? 디자인 차이예요? 아 색깔 때문에? 근데 시끄러우면 안 될 것 같은데? 사플 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어, 온라인 워리어 예 네, 나가요. 아 차지현님 들어가세요. 아 그냥 색만 바꾼 거예요? 정네클님 어서오세요. 아, 이분 잘하던데? 이 사람 잘하던데? 라운드 1 파이트! 화났다. 화났다. 어떡하지? 화났어. 화났다. 화났어. 어떡하지? 잡기만 잡풀만 계속 누르는데 좀 화난 것 같은데 좀 내가 가일이랑 상대하는 그런 기분이었나? 조금 미안해지네.
좀 미안해지네. 아니 그러니까 아니 뭐 당연히 이기려면 이긴 거지. 이긴 거지만 아,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 이렇게. 미안한 건 미안한 거고 그냥 뭐 이기는 건 이기는 거죠. 아니 넷시로 마스터까지 찍은 사람이 어떻게 초보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겨서 기분은 좋은데 아니, 마지막에 너무 막 잡기만 하니까. 와 이건 또 뭐야? 호미 후앙. 라운드 1. 파이트. 불견이 어서 오세요. 저 딜키하기 진짜 어렵다. 네, 마이너스 5인데 저게 은근히 안 될 때가 있어요. 노래방에 가고픈 중팔님 어서 오세요. 노래방 가고 싶다.
Round 2.48,000점. 오늘 한 뭐야 몇 시간 했지? 한 4시부터 했으니까 2시간 반 했나요? 3시간 했는데 점수 이제 마이너스 한 20점 됐네요. 네, 지금 온라인 워리어 그것 때문에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온라인 워리어 끝나고 문라이터 좀 해볼까 생각 중이에요. 약간 시간이 좀 애매하게 그거니까 애매하게 남으니까 오늘은 그냥 조용히 어제 이어서 문라이터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나 안 올 줄 알았어요. 저한테 저까지 안 올 줄 알았어. 시향에 잘 맞은 건 아닌데 중반쯤부터 뭔가 장비가 좋아져가지고 재밌어졌어. 처음에는 진짜 실망 많이 했는데 지금도 좀 별로긴 액션 자체는 별로긴 한데 그냥 좀 컨셉이 좀 특이하니까 조금 더 해보려고. 맞죠? 6월 8일은 뭐예요? 아 이거 안 썼는데 역전 강화 버전 키린. You win. 스치면 한방 혼자 잡기도 있는데 지금 어제 보셨잖아요. 어제 그 뭐야 나나인가? 아 진짜 개 터나오던데 못 잡겠어 나나도.
Round 1. Fight. Round 2. Fight. 아니 뭐 그거 사기던데 패턴이 미쳤어. 6시 반이니까 혹시 지금 스파 하시는 분 있나요? 스파 하시는 분한테 카페너? 카페너 아니면은 우리 또 그거 저번에 호스팅 해줬으니까 넘겨줘야겠다. 우리 엘차 코테이한테 호스팅 해줄게요. 저번에 한번 호스팅 받았으니까 엘차 코테이 코테이 북미의 금화 미카라고 하는데 여기 호스팅하고 저번 호스팅 받았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저는 대회 참가하고 이따가 밤에 올게요. 대회 스피릿제로 채널에서 하니까 많이 봐주시고 여기 호스팅 해드리고 갈게요. 이따가 만나요.